아, 큰일 났네. 저기다도 걸렸나? 네? 저기다. 아니, 혼잣말이에요. 그렇다면 안 까볼까요? 심리전 아니에요. 심리전 안 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한번 가볼게요. 짠! 아, 나이스! 야, 잠깐만. 배달의 리그, 배달행이와 꿀벌님의 대결입니다. 현재 꿀벌님이 3위로 네, 올라섰고요. 높은 순위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고 저는 하락세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준비드로우. 준비드로우.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여기로 갈게요. 네, 여기요? 네. 네, 알겠습니다. 판정요? 여기다 두겠습니다. 판정료입니다. 계속 방어적인 플레이를 하시는데. 네. 원래 저랬나요? 저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나는 원래 방어적인 플레이를 하는 사람인데 내가 가르쳐줬나? 이걸 맨 처음에 놓으셨으니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 나이스. 여기 밖에 없네요. 거기 밖에 없네요. 네, 가보죠. 네. 짠. 동점이네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로 공격. 계속 똑같은 카드들끼리 부딪히네요. 이번엔 이거를 볼게요. 네. 실력들이 다 비슷비슷해져가지고. 아, 이런. 지금 똑같은 카드들끼리 네. 지금 이렇게. 이겼네. 여기다가. 허허. 이거 맞나? 네, 맞아요. 잘못한 맞아요. 것 같은데 뭔가. 잘못했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러면 이때 제발. 이걸 써야지. 자. 물기고요. 아, 네. 네. 과연 요거 선택이 별로 없어. 짠. 비겼네. 같이 죽고. 아, 네. 비겼다. 어, 정말 똑같네요. 다 똑같다. 2라운드 가겠습니다. 여기다가 인정. 2점 앞서갑니다. 네. 이거게요. 네. 아, 큰일 났네. 저기다도 걸렸나? 네? 저기다. 혼잣말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까볼까요? 심리전 아니에요. 심리전 안 하는 거 아니잖아. 아, 정말요? 잠시만요. 한번 가볼게요. 짠. 아, 나이스. 길러. 예. 기세 싸움이야. 기세에서 길이 맞네. 기세에서 네. 쫄려가지고 아 이거 안 된가 싶으면 저 단정 기세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격. 짠. 오. 강철탑. 여기. 정부의 이렇게. 단정. 아, 카운팅을 안 했네. 어떡하지? 여기다가 공격! 가겠습니다. 1점 뒤지고 있네요? 네. 그러면 자, 이거 놓을게요. 여기다가 네. 놓고 그럼 내가 다시 1점을 앞서요. 네. 이렇게 두겠습니다. 완료. 완료. 마지막 공격!
그게 제발. 아직 안 났었구나. 오. 와, 이렇게 하면 내가 네. 죽고 1점. 이거 남은 게 이것뿐인데 졌잖아. 비긴다고요? 아, 그러네. 비겼네. 아, 비겼네요, 그러면. 아, 내가 왜 졌다고 생각했지? 이모, 이모. 이건 뭘까? 뒤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단정. 물었을게 한 방울 한 방울 잡을게. 단정.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걸로 짠. 같은 카드가 자주 부딪힌다. 신기하네요. 이따가. 단정. 우리 꿀벌님 혹시 이 TCG 게임 크래시 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가르쳐준 적 있나요? 네. 왜 그러지? 가르쳐줄 자격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한번 도전! 짠! 철턱. 오. 나도 나쁘지 않아? 여기다 넣어볼게요. 네. 어, 싸우고 해야지. 이거 같은, 이것도 똑같네요. 여기도 아, 이렇게 되면 인서씨가 인서씨가 이긴다에 500원 너무 싼 거 아니야? 여기다가 내겠습니다. 아, 네. 아, 여기 공격. 어휴. 네. 어, 마지막이네요. 500원 오. 저쪽은 한 장, 여기 두 장. 어차피 이제 개수는 똑같아.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기거나 이기거나 지진 않을 것 같아. 여기다가 두겠습니다. 여기밖에 놓을 데가 없죠? 네. 이렇게 보였는데 방금? 네. 이렇게 이겼죠, 인사씨가. 네, 내가 이겼어. 네, 내가 1점 모자라. 네. 어. 이긴다고 했잖아. 예. 너무 좋아요. 바다라는 거랑 발톱이랑 다 나갔잖아요. 근데 이쪽은 발톱을 제가 들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무조건 여기 가겠습니다. 확실히 발톱과 강철턱이 맞부딪혔을 때는 손해네요. 발톱 쪽이. 훨씬 손해요, 훨씬 손해. 상대방 그 수투를 저격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손해 보게 돼 있어요, 대부분. 오늘도 좋은 교훈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